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과 경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을 보좌 삼아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바라가
Yes, sir.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진동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찬송으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말씀 앞으로 나아오니 이 시간 신동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움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시오 굳건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비록 제한된 상황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앉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띠로 우리 모두를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의 씨앗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자기 자신을 향해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방역 지침에 따라 설교 시에만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 엑츠브릿지 지체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은 새내기였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직격탄을 받았던 아이들입니다. 고3 때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하여 이들은 인생의 아주 고달픈 시간인 고등학교 3학년을 비대면 수업과 집에서 자습을 하며 공부를 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는 친구들과 함께 만남을 하지도 못하고 모든 수업을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더욱이 교회의 모든 활동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친구들이 대학생 새내기를 거의 대부분을 비대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좀 궁금하여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대답을 해주었고 공통적인 대답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발 얼굴을 보고 만나고 싶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았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의 삶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죠. 지난 우리도 약 2년간 이 압박이 무엇이었는지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을 지우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 반비례하여 더 강력해지는 또 하나의 마음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마음껏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주님을 두 팔 벌려 찬양하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코로나가 점점 더 거세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강렬하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의 제한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는데 여기 70년 동안 삶의 모든 부분이 제한되었던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를 부정했지만 이내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발강가에 성역과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차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바벨론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인정하니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폭풍같이 다가오는 삶의 무게 속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을 것이다 생각하며 자책과 눈물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고매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흔들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 강한 상황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자신의 인생 또한 산산조각 나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던 사람들,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 포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써 도왔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이들의 희생으로 희망의 불씨는 70년이라는 기나긴 포로기 가운데 꺼지지 않았고 그리고 포로기가 끝날 시점에는 그들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가만히 두지 않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바벨론의 폭정을 막을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 고레스는 종교의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선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다 보면 포로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 포로 귀환.
그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주 긴 시간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돌아온 집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살던 곳이 맞는가?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맞는가?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 참으로 거센 폭풍, 포록이라는 폭풍이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울음을 그쳐야만 합니다. 절망의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폭풍의 여파로 널브러져 있는 잔재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어서 기록으로 다 적어도 모자랄 만큼 그 눈물의 세월, 힘든 세월을 딛고 이 자리에 왔으니 이제는 전과 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폭풍의 잔재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먼저 기억해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랐던 우리의 선조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뿌리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펜을 들어 그동안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던 이야기를 지금 후대의 사람들에게, 더욱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고자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1장과 오늘 본문 에스라의 2장에서 나열되는 수많은 이름들은 단순히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되찾고자 그렇게 애썼던,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정말 눈물로 기록했던 역사의 뿌리였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붙잡은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언제나 선택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에스라도 역대기 안에 예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적어놓는 한편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유월절 예배를 극적으로 또한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장된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키는 역할을 했던 왕입니다. 그는 남쪽 부엘세바부터 북쪽 단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 해결되기는 하는 것인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의심했고 조롱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가 말한 날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격적인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개혁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 놀라운 유월절 예배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습을 기억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 선조 히스기야가 했던 예배의 회복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라 3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각자의 성읍으로 귀환하여서 생활하다가 그들이 다시 7월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초막절은 광야에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그 오랫동안 천막에서 살았던 시간들을 회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곳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였던 거죠. 이를 통해 광야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 그들은 7월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멈춰 있었던 수요 영성 집회, 그것이 다시 재개되어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던 그때 저도 안내를 서고 있었는데요,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간의 거리들이, 그간의 시간들이, 그간의 멈춰 있었던 예배들이 무색할 만큼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뛰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를 향한 열망일 것입니다. 제한된 삶, 제한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했던 예배는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었던 귀중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여러 부분들이 제한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경험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냥 무뎌졌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곱씹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그냥 오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갖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냥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각자 다르고 서로의 이유는 모르지만 각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모든 유혹, 모든 인생의 불확실성을 다 뒤로 한 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심지어 지푸라기를 잡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뛰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얻어낸 거룩한 기회, 이 시간은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확신합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예배했던 그 자리에 성전에 주춧돌을 놓게 됩니다. 예배라는 터 위에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주님의 찬양이 백성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그 모든 찬양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불려집니다.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잘 묘사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나서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에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기뻐서 소리내어 울었다. 함성과 울음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사방으로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저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뿐입니다. 건물이 완성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기초가 완공될 때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워지는 가운데 어떤 변수가 일어나 우리 안에 내분이 일어나 이것이 완수되지 못할까 하는 걱정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았던 그 성전의 기초는 그냥 단순히 돌을 놓는 행위를 넘어서는 귀중한 신앙적 약진이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아픔, 회한, 슬픔, 고통, 기쁨과 감격이 한데 어우러져 그 돌 앞에서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무게들, 눈물로 지새웠던 밤들, 그렇게 돌아왔던 집, 황폐해져 있던 성전,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를 만들고자 하는 그 모든 감정이 한데 어우러져 그 돌 앞에서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눈물인지 기쁨인지 모를 듯한 함성과 울음소리가 섞인 고백들을 그 앞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옛 성전을 보았던 이들의 감격스러움과 포로기의 서름이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며 기뻐 환호했습니다. 그 기쁨과 그 울음이 서로 교차하여 모든 감정이 하나로 묶여 커다란 카타르시스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자 그들의 눈에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오고 입에서는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오고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했던 그날의 사건, 그것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누나의 권유로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내내 그냥 교회만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군대에서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교회 생활 가운데에 주일만 지키자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선임 중에 한 분이
교회의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일종의 제한 정책이 저희 내무반 안에 세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선임의 말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다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교회를 못 가는데, 예전에는 전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을 교회의 결석이 어느 날부터 마음 가운데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무언가를 금지시키면 그게 너무나도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니 너무나도 너무나도 교회가 가고 싶은 겁니다. 불과 교회는 50m 떨어진 앞에 있었는데 그렇게 1년을 교회를 못 갔습니다. 왜 이렇게 용기가 없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가면 정말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교회를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기면 가야겠지 라는 마음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교회를 갈까 말까를 내적으로 갈등했던 적은 처음이었고, 그때 저는 내가 왜 교회를 다녔는가, 교회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교회를 감으로써 나의 인생에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상병이 되어, 1년이 지났죠, 상병이 되어 교회를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언가 변화되었다는 생각이 찾아온 겁니다. 내무반에서 저는 주일에 혼자 일어나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제가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운전병이었던 저는 교회를 관련된 배차 업무를 무조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오전에 근무를 잡았기 때문에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교회 앞에라도 가려고 운전대를 잡고 배차 신청을 스스로 했었습니다. 모두가 좋아했죠. 저도 좋았습니다. 교회 근처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 1년 만에 교회 예배당 앞에서 저는 그 문턱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교회를 1년 동안 못 가다가 가게 되어서 첫 발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딛었던 그날, 그 공간에 제가 내딛었던 한 걸음은 그냥 평소에 걷는 걸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그동안의 모든 고민, 아픔, 슬픔과 모든 감정들이 한 걸음에 응축되어서 터져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배당 맨 뒤에 앉아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그동안의 나의 삶이 초라하기도 느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이 가지고 계셨을 생각이나 주변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컸을까라는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 눈물이, 그때 터져 나왔던 제 기도가 제 신앙생활에 완전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1년 만에 돌아온 집과 같았고, 비록 누더기의 모습을 하고 왔지만 그런 저의 모습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져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 울음 속에서, 그 울음과 기쁨 사이에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혹은 그동안에 아팠던 마음들이 치유받고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나긴 포로기라는 터널을 그들이 지나왔습니다.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했던 그 가운데서 숨죽이며 주님을 불렀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제한이 사라진 그 땅에서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그 순간 그들에게서 울음과 기쁨이 교차하여 터져나왔습니다. 그 땅은 황폐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화된 그 땅을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황폐화된 성전은 상처의 공간이자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그들에게 새로운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상처가 있던 곳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트라우마의 공간이 다시 재해석되어서 이제는 그 땅을 봐도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곳이 그가 장사되었던 무덤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죽음과 상실이 가득했던 그 무덤 가운데에 회복의 빛이 뻗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복의 빛이 그 모든 어둠을 삼키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바뀌었던 그 사건은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무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음을 삼키는 찬란한 빛의 사건이었고 과거의 상처가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이 그리고 동일한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곳은 전혀 다른 땅이 아니라 완전히 황폐해져서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아픔, 그들의 모든 지난 과거들을 새롭게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지난 2년간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삶의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그 상처받았던 그 자리에서 바뀔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아픔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두에게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길고 긴 팬데믹의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2년간 우리의 예배는 제한되었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코이노니아, 즉 교제는 제한되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한 지가 얼마인지 잘 기억조차 날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 아주 먼 거리를 떼며 살아왔습니다. 예배의 인원이 바뀌었고 찬양의 방식이 바뀌었으며 모든 것이 일정한 규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예배, 가정예배, 예배당 예배,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영성 집회까지 우리의 어떤 형태를 띈 예배는 가끔 멈출 수 있었으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본질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또 어떻게 바뀔지 잘 확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 성전의 기초를 놓고 흘렸던 눈물이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드렸던 예배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같은 예배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은 같은 주님으로서 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처소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비록 마스크로 모든 것들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주님과 모든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만나고 있는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 형태를 벗어나 주님과 뜨겁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제한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더욱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 주님과 정말 1대1로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모든 황폐화된 성전을 눈물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을 의지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된 수많은 상처,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그 자리에 성전의 기초, 기쁨의 기초가 놓이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동일하게 내려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한 제한된 환경 가운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변하지 않으니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동일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삶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사랑.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함께 시편 42편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 황폐해진 나의 삶에 새로운 기초가 놓여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 내딛는 한 걸음이
마치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 그 돌을 놓았던 에스라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아울러 담임 목사님의 영역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원의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동원의 온 성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함께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든 동원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하시고 어려운 날 전시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전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픈 환부를 만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 아주 내가 용기도 내기 어려운 동원의 환우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치료의 권성 경험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몸과 영혼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관계가 단절되어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들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주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아픈 환부를 주여 만져주셨어서 경상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안함과 또한 기도의 소명자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원교회에서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의 삶의 첫 시간을 드리는 이 놀라운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을 내주시고 이들 또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중보기도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모든 동원의 공동체여 그 기도의 유익을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사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주여 능력을 주어서 자연 엎드려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주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영육간의 영광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지금 캐논의 아픔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주여 주님의 사랑을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 임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간증입니다. 치료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환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 주님이 사랑하셔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함께 주님의 은혜의 해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나라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영향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 주님의 마음 한 땅
하나님, 언제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사 그들의 삶을 주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 앞에 예배의 돌을 놓습니다. 그곳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 든든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웃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바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주께 바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왕해. 근심 찬송의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아멘. 근심 대신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새벽이나 밤이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주님 위에 세울 것을 결단하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